겁니다. 안 사장님 안 땡큐라고! 아니 난 땡큐라고 한 방에 미남이 한테 사라졌어. 그리고 너도 너 구해준 미남이한테 고맙지 않냐? 누가 누굴 구해. 병원에 좀 더 있는 건 어떠냐? 글쎄 나 괜찮다니까. 난 뭐 너 때문이 아니고 너 구해준 미남이 반응이 아주 좋거든. 그러니까 네가 좀 더 병원에 있으면 그 공이 좀 더 커 보이지 않겠냐? 내가 왜? 누구 좋으라고? 나 당장 나갈 거야. 지금 나가면 안 돼. 촬영팀 와 있어. 촬영팀도 불렀어? 왜? 카메라 대고 고민함한테 땡큐 한다고 인터뷰라도 시키게? 아유 까칠하긴. 너 때문이 아니고 UA가 도네이션 프로그램 찍으러 왔어. UA? 그래 배우 UA.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요정 UA. 꼭 이겨내셔야 돼요. 우리의 꿈이 혜희씨 같은 연예인이 되는 거였는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. 그 꿈 꼭 이룰 수 있을 거예요. 언제 봐도 참 예쁘게 울어요.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냥 다 화보하고.
팝스타인데 참 착해. 야, 변기 치우고 목욕 거두는 모습도 치울 수 있지 않을까? 착하니까 할 것 같은데. 좀 이렇게 말랐니? 죄송합니다. 제 감정이. 가만. 가서 마음 좀 추스리고 와요. 에? 국민 요정의 눈물 딱 기사 타이틀 바로 나오네. 우리 국민 요정 마음이 너무 열어. 요정의 눈물? 방송 분량만큼 충분히 울어줬어. 더 하기 싫으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못한다고 둘러대고 와. 혈골 다 시키려고. 티슈 좀 줘봐. 근데 아까 걔 병 옮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? 요즘 위험한데 착한 척하느라 마스크도 못 쓰고 손세정제도 못 썼잖아. 국민 요정은 병도 안 걸리나. 티슈 좀 달라니까. 아, 뭐야? 넌 뭐야? 제가 벤을 잘못 썼네요. 벤 색깔이 같아서 착각했어요. 어머, 근데 황태경 씨 맞죠? 맞구나. 저 엔젤 팬이에요. 저 아시죠? 알아. 국민 요정? 요정은 무슨. 그렇게 척하기 힘들어서 어디 요정 하겠어. 다 들었어? 그럼 뭐 척할 필요 없겠네. 나 요정 아니야. 너도 엔젤 아니잖아. 같은 프로끼리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. 야, 기다려. 왜? 내가 그냥 가니까 아쉬워? 아, 내가 아까 네 팬이라 그런 거 그냥 빈말인데. 왜? 넌 내 팬이야? 공갈 요정, 너 그 쓰레기 주워라. 뭐? 네 안면 피지가 묻어있는 그 더러운 티슈 주워가라고. 공갈 요정? 야, 문 닫지 마. 네 향수 때문에 머리 아파서 죽겠으니까 환기 좀 시켜놓겠고 문 열어놓고 가. 하셨어요. 촬영팀 기다리죠. 빨리 갈게요. 아, 저 촬영 끝나고 추가 인터뷰 괜찮으시죠? 아, 예, 예. 저 벤 에이엔젤? 유혜가 방금 이쪽에서 왔는데 이거 뭔가 있나?
너 뭔가 있어. 솔직히 말해. 뭘 말씀입니까? 태경이 형이랑 수영장에 둘이만 남아서 뭐 했어? 둘이 뭐야? 저는 저와 형님은 말 안 하면 쏜다. 쏘지 마십시오. 야! 뭐야? 도대체 정체가 뭐야? 말해! 고민함, 가. 신우 형, 고마워요. 어딜 도망가! 형이 지금 나 쏜 거야? 저 녀석 구하려고 나 지금 이번에 옷 그렇게 쏜 거야? 미남이 싫다는데 왜 자꾸 괴롭혀? 곧 미남이 첫 무대야.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. 너도 빨리 들어가서 말려. 신우 형이 나를 졸리 있잖아. 총에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. 졸리. 고마워요, 신우 형. 어제 오늘 계속 물 세례네. 근데 어쩐 어떻게 된 거야? 너랑 태경이 무슨 일 있었어? 태경이는 어쩌다가 물에 빠지고 넌 왜 거기 있었어? 내 실수야. 내가 삐끗해서 물에 빠졌는데 마침 그 녀석이 날 도와줬어. 형님, 괜찮으십니까? 왜? 뭐 문제 있나? 아니다. 다행이네. 마침 둘이 같이 있어서. 황태경이 실수를 했다? 더 이상하네. 이건 뭐야? 형님! 보셨습니까? 네가 갖다 둔 거야? 예! 배고플 때 드십시오. 뭔데? 아, 저, 그거는 죽이고요. 그거는 찹니다. 뭐가 뭐? 제가 잠깐만 들어가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? 병원밥을 잘 못 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한 영양죽입니다. 이런 걸 병 주고 약 준다고 하지? 뭐야 이거? 네, 저 새우죽입니다. 새우를 싫어하십니까? 나 갑각류 알레르기 있어. 이거 먹으면 죽어. 정말요? 정말 몰랐습니다.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죽을 수 있습니까? 너 이거 다 가지고 나가! 저는 정말 그런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몰랐습니다. 그래, 몰랐겠지.
그래서 고민함 네가 무서운 거야. 저는 형님에게 쓸모있는 인간이고 싶어서 준비한 거였는데. 쓸모있는 인간이고 싶으면 이번에 있을 무대 준비나 잘해. 너 그건 망치면 정말로 죽어. 예, 형님.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주 긴 휴가였지만 뭐 무사히 돌아왔지. 우리 미남이가 있으니까. 미남아, 나 이제 돌아와도 되니? 절 버리려고 하셨던 거 다 압니다. 저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제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. 이 사진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을 꼭 찾아야 합니다. 두 분께서 꼭 절 도와주세요. 이거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뭐고 노인네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. 내가 애들 그냥 날린 그 옆에 내가 그냥 더 패려줘야 되는데. 하비 그럼 어떡할 건데? 중심에서 때렸어야지. 아니냐? 내가 그냥 코가 1,000,000원 들여서 수술한 거지 알았냐? 아유. 이제 어떡할 거야? 나한테 내가 허벅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. 뭐가 무서워? 응?